저는 오늘 성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작업.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저는 그것을 그말 한마디로 바꾸는 비결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 많이 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아, 맞아. 막 이러시는데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해요. 내가 좋다고 말한 것이 우리 아이에겐 잔소리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소통하는 대화를 할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말 한마디. 과연 있을까? 그런데 그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스티븐 버글레스의 연구 결과 그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만한 기본적인 성품이 없으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성취를 얻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에 아주 한순간에 이그 성공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순식간에 파멸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많은 그 보도 또 많은 뉴스 또 청문회 막 이런 상황에서 봐도 정말 많은 성취를 이루고 성공했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성품이 부족해서 예, 숨겨져 있던 그 진면목이 드러나면 하루아침에 파멸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공을 끝까지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이 바꿀 수 있는 그 동력이 되게 할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주고받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화들을 이 대화가 생각할 때 그냥 정보를 주고 소통하는 것, 지식을 주는 것,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성품을 주는 거예요. 이 대화가 부모의 말 한마디가 내 자녀에게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성품을 키우는 말 한마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